그렇기 때문에 경화술은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난소낭종이라는 것이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난소에서 하는 기능이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는 배란이라는 게 주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임신을 위한 제일 기본적인 첫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난소낭종이 있으면 그게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는 난소낭종이면서 점점 커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난소낭종이 있어서 경화술로 혹을 치료하게 되면 임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난자 채취율, 그러니까 난자를 얻을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경화술이라는 시술이 그 바늘로 낭종을 찔러서 안에 액체를 뽑아내는 거는 난임 시술 중에서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난자 채취하는 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채취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난임을 전공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많이 해본 그런 난임 전공 산부인과 의사가 경화술에 대한 치료율이라든지 난소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화술은 난임 전문 산부인과, 난임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